서울, 인천, 서울 우리 동기님들 뵙고 싶었어요. 오늘 보니까 한 160명이 조금 더 넘게 오셨어요. 중간까지 한 165 오셨는데 이러 보니까 160명 좀 더 넘게 오셨는데 유튜브도 앞에 가서 찍었어요. 우리가 이제 4월 10일 날 총선 치르고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정중동의 시간을 좀 가져보자 우리 고민할 것도 많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 보수 정당은 몰락했다. 윤석열 정권도 보수 정권이 아니다. 또 우리가 그토록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들이 그대로 전개되고 있다. 이 탄핵의 문제가 체제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정의가 사라지고 대한민국 선이 사라졌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존경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나의 잘못이라고 하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이제 정의가 없는 겁니다. 왜? 불의의 세력들이 탄핵에 앞장섰고 결국 그 탄핵은 거짓 선동인데 그것을 본인 잘못으로 하시는 바람에 제가 딱 한마디 말씀드렸죠. 동의할 수 없다. 그 길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저희들은 이제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탄핵의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동의한다 안 한다 본인이 잘못이다 안 잘못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탄핵은 앞으로 이 나라가 완전히 막다른 길로 가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운 거고 여기 있는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싸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가 망했다. 체제가 무너지고 불의가 대한민국 중심에 섰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올바른 소리를 하는 정의로운 시민들, 정의로운 국민들이나 또 올바른 선을 행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사라진다. 그러니까 조국 같은 자가, 이재명 같은 자가, 윤석열 같은 자가 윤석열도 대통령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 35년씩 이렇게 감옥 보내는 윤석열도 대통령 하는데 이재용한테 아무런 없는 거를 묵시적 정당 제3자 뇌물죄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대통령 하는데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아이고 대한민국에 뭐 내가 윤석열이 배신해도 배신했는 사람 다 살아나는데 한동훈이 윤석열이한테 충성할 이유가 없죠. 자기도 윤석열이 배신하면은 자기도 대통령 되고 또 실패해도 여당의 소위 저 보수 정당 뭐의 지도자로서 매김한다. 그 근본적인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정의가 없는 나라가 됐다. 정의가 없는 나라는 법치가 사망했다. 우리가 법치 사망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다녀왔잖아요. 문대탕 고문님 사모님 뵙고 한 말씀 하시더라고. 우리 문대탕 살아있었으면은 우리 공화당 더 많이 지원해드렸을 텐데 그게 못내 아쉽다. 그리고 꼭 이겨나셔야 된다. 꼭 이겨나셔야 된다. 제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 하시고 싶으면 나가셔도 됩니다. 그냥 꼭 이겨나셔야 된다. 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 제 손을 놓지 않으시고 꼭 지시는데 문대탕 상임 고문님이 86이잖아 6. 그런데도 그분의 정신은 뭔가 문대탕의 정신은 뭔가 딱 우리한테 가르쳐준 게 그거잖아요. 정의가 사라진 나라, 법치가 서지 않은 나라, 그것은 나라가 아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지금 우리 7월 말까지 그냥 뭐 여러분들 편한 대로 놀자. 그냥 쉬시면서 고민은 해보자. 근데 선거 끝나고 지금 두 달 돼가 이제 국회가 어제, 오늘부터 열렸죠. 결국 그 국회가 뭐예요? 국회의원들을 보고 지금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뭐 저 인간, 솔직히 말해서 인간들도 아니다 해보자. 인간들도 아니다. 우리가 탄핵을 보는 시각은 이 탄핵이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에 의해서 탄핵이 됐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정의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이 아니라고 다 밝혀지는데 쓰레기 같은 유형어 하나 때문에 내 잘못이라고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대통령한테 부끄럽게. 저 정신이 아니지. 제가 5월 15일 날 가서 그 얘기 드렸어요. 부끄럽다. 박전희 대통령 각하 앞에 우리 후손으로 우리가 너무나 부끄럽다. 두 번째, 따님으로서 부끄러운 줄을 알아라. 어디 쓰레기 같은 유형화 같은 거 끼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계시냐고.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뭡니까? 그냥 좀 제발 편하게 그냥 좀 사셔라.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사랑했던 여성 대사분이 그랬다 했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사람을 못 봐도 저렇게 못 볼 수가 있냐. 왜 박근혜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들이 왜 떠났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심각한 거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반성을 하셔야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목숨 걸고 싸운 분들이, 대한민국에 목숨 걸고 싸운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사랑했던 분들이, 저분이 무너지면은 체제가 무너지고 아버지 대통령까지 더 올라가면 대한민국의 건국의 정통성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뭐 할 필요가, 저는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냥 제발 편하게 좀 사셔라. 그 대신에 아버지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였고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이승만 대통령이었다는 것, 이것은 절대로 버릴 수가 없지 않느냐. 우리 공화당이 이런 거죠. 정말 싫잖아요. 광화문에서 떠들고 있는 정광훈 목사는 태극기의 정의로움을 다 짓밟아버린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태극기가 얼마나 정의로운 겁니까? 우리가 8년 동안 집회하면서 돈 내가면서 한 푼도 돈 받지 않고 각자 돈 내가면서 애국활동이 이거다. 민초정당은 이런 거다. 민초들이 모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이상한 목사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워 죽겠는 거야. 공천하는데 뭐 5억에서 7억 돈이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앉아있고, 또 그 정광훈 목사 옆에 지식인들이 붙다가 박수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 우리가 태극기 집회할 때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이렇게 흔들림 없이 버티는 이유는 첫째, 깨끗하다는 거, 깨끗하다. 두 번째,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자발적, 자생적이고 자발적이고, 세 번째는 애국심과 애당심의 중심에는 항상 정의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정직하고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자생하고 그러면서도 항상 중심에는 정의롭다. 우리 공화당에 벗어났던 사람들 뭐라 뜯어서 사도 다 무너졌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공화당이 걸어왔던 길이 옳은데 세상이 바뀐 거야. 어떻게 바뀌었느냐. 탄핵 전에는 무서워한 거예요. 정의를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윤석열도 정의롭지 못하고 한동훈도 정의롭지 못하고 이재명은 정의하고는 담을 쌓고 어? 조국은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손가락질 하는데도 국회의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가 없지. 그러니까 다 대한민국의 선과 악의 정의와 불의의 기준이 사라진 겁니다. 기준이.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좌파들도 정통 보수, 이제 좌파가 없어요. 정통 좌파인 사람들, 개딸들하고 이 소위 말하는, 어? 아류의 붉은 세력들이 정통 좌파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재명하고 가까우면은 쓰레기도 괜찮아. 새빨간 옛날에 통진단 세력들도 괜찮아. 거기는 딱 하나 진리라는 게 있어요. 이재명이 진리이고 그 길이다. 그렇게 되버렸죠. 왼쪽은. 오른쪽은 뭐예요? 오른쪽은 이제 유성민이나 김무성 같은 배신자들이 지금 권선동이나 뭐 배신자들이 다 득세 다 했어. 왜 그래? 오른쪽은 배신해도 괜찮다. 대통령 선거 때 그랬잖아요. 최선도 안 되고 차선도 없으니까 최악 이재명 뽑지 말고 차악이라도 뽑자니까 윤석열 뽑았잖아요. 결국은 윤석열도 차악 수준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지 마누라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매일 시끄러운데도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나라가 됐어요. 부끄러운 줄을. 돈 문제를 그렇게 부정부패 문제하고 한 발 들어가면은 어?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자기가 다 대통령 되겠다고 나라를 공산화시키겠다는 그러한 세력까지 다 껴안아가지고 이제 대통령 되는데 하나의 올인회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의 정의는 어디로 간 거예요? 대한민국의 자유의 가치는 어디로 간 거예요? 정의라는 이름의 허를 쓰고 그 정의의 그래서 벗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하고 1960년도에 그러고 한갑 60이 지났어. 60년이 지난 거예요. 그죠? 60년이 지나서 2020년이 지나서 그거하고도 이제 5년이 더 지난 겁니다. 결국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보수 정당은 없다. 좌파 정당도 이제는 완전히 개딸들이 움직이는 이상한 좌파 정당. 자기 기득권만 지키려는 좌파 정당으로 변신했다. 오른쪽은 뭡니까? 오른쪽은 권력 기득권, 가장 나쁜 권력 기득권. 그 다음에 언론 방송 기득권, 돈을 가진 자의 기득권을 지키는 정당으로 전락해버린다. 그러니까 왼쪽은 이념이 아니고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만 만들어가지고 사회주의로 가자 이렇게 이제 똘똘 뭉치고 그러니까 통진당 세력하고도 손잡고 가는 거예요. 오른쪽은 야 배신해가지고 정의의 세력들 물어내고 바깥에서 올바른 태극기 들고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은 정광훈 목사라는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이상한 집단으로 태극기를 이상한 집단으로 매도해버리면서 그거로 몰고 나머지 용기 없고 무책임한 또 자기 기득권만 챙기는 그러한 기회주의자들이 오른쪽을 꽈리를 튼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혁명을 해야 된다. 혁명을 하는데 뭐 군대 혁명 군대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잖아요. 신원식 같은 친구가 저 장관 하고 있는데 무슨 군대가 나옵니까? 못 나오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구 말씀대로 더 망해야 된다 그러더라. 야, 더 망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 국민이 있고 대한민국 나라가 있잖아요. 나라가 대한민국 국민은 그대로 있고 대한민국 나라는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아 이게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나라가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8년의 세월이 엄청난 사실은 노하우 경험을 축적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념적으로 이념화가 되어가 있는 거. 무슨 이념화가 되어가 있느냐. 정통 보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정당인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이념화가 되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저렇게 애처롭게 힘들게 마음 아파하고 배신당하고, 또 홍문조의 배신은 유도 아닙니다. 홍문조의 배신은 그 게임도 안 되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뢰하려고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내가 유영아를 지금 고발하고 싶다니까. 도대체 허위사실을 대통령한테 얼마나 허위사실을 얘기했길래 대통령이 적하고 계시나. 자기를 위해서 8년간 감옥 계시는 5년간을 하루도 쉬지 않고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을 그들다 보지도 않는다? 그거는 인간의 도리가 아니죠. 인간의 도리가 아니지. 그거는 그러면은 도대체 눈과 귀를 누가 유영아 혼자 만나니까 유영아 말고 누가 그래 막았을까? 김세희 얘기 들어보세요. 기가 막힌다. 결국 지 국회의원 한 분 되면 되는 거야? 지 국회의원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다 망해붙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내 잘못이라고 하는 순간에 정의도 사라지고 법치도 사라지고 선과 악의 경계가 사라져 버렸는데? 그런 걸 보고 뭐라 합니까? 그런 걸 보고 망고의 역적이라 하는 것보다 망고의 역적! 맞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한 망고의 역적! 나라의 윤리를 못 떨어뜨린 망고의 역적! 그런데도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제가 그래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제일 지금 화가 많이 나가 계신 거야. 그렇다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하겠어요. 이 정도 그냥 제발 좀 잘 사세요. 그리고 여러 동지들이 마음 아파하실 필요 없다. 마음 아파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음 전당대회가 끝나서 그 시점까지를 과거라 보면은 그 이후의 미래는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된다.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된다. 이것은 보수 정권은 국민의힘으로 이제 끝인 것 같아요. 보수 정당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세훈이든 한동훈이든 유성민이든 뭐 안철수든 이 인간들은 이 인간 새끼들은 뭐가 그렇게 좌파들이 좋은지 왼쪽으로 오른쪽 다 갖다 버리고 철수. 그게 좌파들의 전략이자 전략. 너가 오른쪽 얘기하면 거꾸로 몰고 오른 얘기하면은 국민들 선동해가지고 보수 꼴통주의자 비슷하게 몰잖아요. 거기에 다 넘어간 자들 아닙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다 넘어간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공화당과 같이 올바른 나라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대한민국에 무너진 정의를 걱정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력들하고 그렇다 해가지고 뭐 좋은지 혼자 좋은지만큼 또 이러지 알려진 사람들 아니 뭐 몇 사람 만나봐야 무슨 의미가 고용주 변호 몇 사람 만나 무슨 의미가 있어. 국민들이 인정을 안 하는데 지금은 알려진 정치인 중에서 대가리 똑바로 박히 있는 놈들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의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당의 중심은 어디 있느냐. 우리 공화당의 중심을 두고 그러한 새로운 정신 박힌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데 국민들은 그렇잖아요. 보기 싫어도 고용주 변호사 같은 분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해요. 그 사람들 다 아 너가 뭐 그렇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였는 얘기 아니라고.
이제는 알려진 정치인들을 들고 와서 정신이 똑바로 가르친 정치인들, 국민들이 봐서도 아, 저 사람 정도 저렇게 10명만 모이면은 나라를 새롭게 리셋할 수 있겠다. 보수라는 정당의 희망을 다시 줄 수 있겠다. 라는 거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전당대회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거기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으로 자기들이 말하는 아류 보수 정당의 국민의힘은 끝난 겁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있어요? 한동훈? 한동훈 좌파 떨거지들 들고 와가지고 1년 내에 윤석열 탈당 요구합니다. 1년여 6개월 있다가 윤 대통령 탈당에 나가요. 왜? 자당의 국회의원들이 탈당하라고 하는데 버틸 견제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다음 지방선거 전에 윤석열이 있으면 선거 못 치른다 하고 온갖 핑계를 대가지고 한동훈이 당대표 되면은 그 당대표 2년 임기 중에 윤석열은 탈당해 나간다. 그러면은 윤석열이 그때 정신을 차리면은 윤석열하고 한 20명 정도 탈당해 나갈 거다. 그때 전까지 그게 2년의 일이면은 우리는 1년 동안에 새로운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인들, 정신 똑바로 바뀐 정치인들하고 힘을 모아놨고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정치적인 변화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그것이 가장 옳은 일. 왜? 한동훈이는 뭐 이 방송 다 볼 거 아니야. 한동훈이는 끝나고 나면 뭐라고 하겠어요? 조원지 협당, 아이고 마 조원지 들으면 시끄러워 죽겠는데, 아이고 마 저는 솔직히 한동훈 같은 인간은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25년 성민영이 가다가 김건희 여사한테 맨날 전화해가지고 형수님 형수님 가다가 지가 권력 진다 싶으니까 등을 돌리고 하는 그런 배신자들, 배신의 정치, 김무성 배신에도 마음이 아파 미치겠는데 또 보수를 자칭하는 자들이 배신한다. 그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탄핵 인정하러 버티시면 어디 겁이 나서 국민들 겁이 나서 배신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제가 전제를 하지 윤석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 있다 하나. 체제 싸움은 하고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의 5천만의 국민이 김건희 연하사 하나 때문에 보수의 모든 국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고도 한동훈 25년간 친형님같이 큰형제같이 모시던 사람을 김건희 여사하고 매일 카톡하고 매일 하다가 형수님 형수님 가다가 지가 비대위원장 맡아서 지가 권력 진다 싶고 윤석열 힘 없다 싶으니까 그걸 배신을 해요. 이런 것들이 무슨 보수입니까? 보수는요, 보수의 가치의 핵심 첫째는 포용입니다. 포용. 포용. 가지지 못한 자를 포용해야 되고 권력 가지지 못한 자를 포용해야 되고 그 포용의 정신이 보수 가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부터는 포용의 정치가 아니고 배신의 정치가 보수 정당 가야 될 길이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으로는 이번에 뭐 108석인가? 108석입니까? 그거 그렇다고 뭐 하는데 그거 100석이라도 해야 되죠. 싸워야지. 안 싸웁니다. 왜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야, 조원진 선배 봐라. 막, 우리 공화당 매일 같이 그래 싸운데.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배신당하고, 국회의원도 봐라. 대구서 표도 안 나오고, 뭐하러 싸우노, 우리가. 조원진 같이 싸울 용기도 없고, 그럴 자신도 없지만, 우리가 싸울 이유가 뭐 있노? 한동훈이 배신하면 한동훈한테 딱 붙어 있으면, 다음에 뭐, 대통령 되면 한동훈이가 공천 줄 끼고, 안 되면 또 한동훈이 몰아내고, 다른 사람들 끌어들이가지고 또 저거 입맛에 맞는 사람 끌어들이면 되지. 뭐 하려고 밖에 나가서 요것도 모으면서 또 싸우노. 그게 국민들이 선택이잖아요. 조국은요?
호남에서 60% 찍어줬어요. 그것을 전략적인 선택이라 합니다. 제가 대구 선거에서는 전략적인 선택을 하셔야 된다. 대구도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다 찍어줬고 비례대표는 조국 60% 밀어줬고 대구는 뭡니까? 정의를 지키고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배신의 정치를 처단하고 정의를 부르짖었던 세력들은 다 내보내고 유영화나 이런 기회주의자들 모아가지고 국회의원 시키는 누가 싸웁니까? 누가 싸워요? 보수의 지역이 이렇게 전략적인 선택을 못하고 정의를 지키지 못하면은 군사혁명을 안 되니까 국민적 혁명을 할 수밖에 없다. 그 국민적 혁명의 기준은 뭡니까? 정직입니다. 정직. 정의롭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정광훈 목사 정의롭습니까? 깨끗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국민혁명을 합니까? 그 태극기 세력들을 그 위대한 태극기의 세력들을 완전히 이상한 인간 만들어놨는데 우리 공화당은 어렵더라도 그 길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가치에 지켜야 될 가치는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차분하게 7월 말까지 우리가 8월 31일 날 전당대회 날짜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6월 6일 날 현충원에서 참배하고 현충원 참배 많이 오세요. 뭐 집회한다 생각하시고 현충원 참배 다 여러분들 전국의 현충원 참배를 집회하신다 생각하고 다 오셔야 돼요. 현충원 왜 우리 공화당 그동안 행사 다 안 했잖아요. 6월 6일 현충원 참배하고 6월 6일 당대표 주재 연설회의를 오후에 또 하잖아요. 3시에 그러면서 또 우리 나름대로 정리할 것은 좀 정리해보자. 그리고 당도 뭐 저도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데 허평환 장군이 어제 그저께 뵀는데 며칠 전에 뵀어요. 그 육사 50주년 하셨다 하더라고. 동기들하고 육사 동기들하고 50주년 했는데 광주에 사시는 동기 한 분이 그것도 이제 스타 출신인데 아 뭐 되게 반갑게 하시더래요. 호남 분인데. 그래서 우리 공화당 책임당원이래 두 분이.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허 장군님들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 했더니 본인들이 당신들이 너무 고맙고 당신들이 힘든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는 책임당원으로서 역할만 하면 되지 않냐. 그 사모님이 막 조원진이가 어떻고 막 협회관이가 어떻고 막 쫙 얘기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으시더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걸 느낄 때 어떤 생각이냐. 이 정의롭고 정말로 나라를 걱정하는 세력은 우리 공화당에 그대로 있구나. 그런 분들이 버티고 있으면은 우리 공화당의 가능성은 더 있다 이래 보는 거고. 왜? 이게 나라가 점점 이제 보수정당이 무너지고 보수정당이 없어지는 상황에서는 우리 공화당에 가야 될 길은 대강 정해져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 대신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제발 건강하게 잘 사셔라. 뭐 여러분들이 내가 이래 했는데 뭐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뭐 하라 소리 한 건 아니죠. 그 대신에 당명도 뭐 만들고 말이죠. 당의 강령도 다 만들고 했으면 책임은 져야지. 그건 모른다 하면 되나?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은 그 얘기도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그냥 편하게 이제 정말 편하게 이런 이제 둘 셋 안 됩니까, 그죠? 이런 넷 뜻이나 이제 그러니까 그 편하게 건강만 행복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시면 될 것 같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앞으로 정치적인 상황들이 변화가 꽤 있을 겁니다. 거기에 우리 공화당 나름대로 정중동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죠?
조용하면서도 뭔가 고민들 하고 또 각자 가까운 분들끼리 모임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공화당의 앞날에 대해서도 걱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저는 젊다고 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오늘 걱정입니다. 이렇게 나영 화이팅. 태촌 이 여기가 신성계곡인가? 신성계곡까지 준비해 주신 서울시당 위원장님, 인천시당 위원장님 그리고 인천시당 서울시당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6월 6일 날 뭐 현충원에 많이 오십시오. 그리고 현충원에 가서 우리가 또 한 번 애국 세력으로 좀 당당하게 우리 후국 영령들에게 또 맹세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6월 8일은 경기도 하고 충청, 강원, 대전, 충남북, 강원 이래서 6월 8일은 합니다. 그리고 6월 22일 6월 22일이죠. 6월 22일은 영남권 전체 이렇게 선행을 하면서 간담회를 하고 뭐 7월 돼가지고는 전체적으로 한번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7월 뭐 말 전에 동지들하고 이런 간담회 형태를 좀 취해서 얼굴은 해야 된다. 아까 내려오시다가 좀 힘드셨는데 꼭 제 얼굴은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오신 분이신데 건강들 한 분 선배님들 특히 건강들 잘 유의하시고 잘 챙기셔야 돼요. 자기 건강을 자기가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공화당의 새로운 도약의 그런 사항들을 좀 더 고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은 말씀하시면은 제가 있는 대로 다 말씀을 드릴게요. 좀 앉겠습니다 제가. 네 앉으십시오. 자 큰 소리로 질문해 주세요. 아무도 질문해. 아무튼 질문 있으면. 박명은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개혁 공화당, 개혁 보수당, 뭐 대한애국당으로 돌아가자 하는 분들, 뭐 등등등 많은 의견들이 들어 있어서 개혁 국민당, 그 국민공화당, 뭐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들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느 시점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참고로 하고 당명 변경을 꼭 해야 되면은 어떻게 할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명 변경이 꼭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뭐 한번 당명을 변경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왜냐면 뭐 우리 공화당의 뭐 당명하고 강령 이런 거 다 지금 새롭게 좀 바꾸긴 바꿔야 되거든요. 뭐 그렇게 하면 계속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계속 연결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또 뭐 유용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명 변경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견을 제가 다 이렇게 들어볼게요. 지금 의견을 다 뭐 사무처에서도 공카에 올리는 의견들을 잘 참조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분 질문하세요. 대표님 제가 질문. 예. 우리 당명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지었는지 실제적으로 뭐 지었는지 정확하게 그런 사람이 더 많거든요. 박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 제가 얘기한 부분에 하나도 거짓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당명은 공화당으로 주셨는데 기존 공화당에서 신공화당으로 선관위에 등록을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공화당을 바꾼 거고 그 당명 바꾸는데 작업을 조원진 세력을 없애야 되겠다는 작업을 한 것이 홍문종입니다. 홍문종, 유영아 이 세력들이 총선 전에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었고 또 많은 거짓을 대통령 편지 제가 편지를 안 쓴 시점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편지를 쓰는 시점에까지는 제가 확인을 다 했기 때문에 강령 문제도 확인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강령이 한 가지 문제가 됐던 게 대통령 이름을 저는 넣었어요. 근데 뭐 대통령께서 자기 당신 이름을 빼라 이래가지고 뭐 몇 번 유영화 통해서 편지를 제가 넣고 뭐 이런 적이 있는데 결국은 단절된 거는 제가 편지를 직접 쓰는 거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때 핑계는 뭐가 됐어요 저한테? 제가 편지를 쓰면은 이름이 나가니까 선거철이 되니까 그거 공개되면 다 감찰을 하는데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런 잔머리를 굴린 게 유용합니다. 예.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문하게 되는데 박 대통령 하셨다는 그런 거는 전부 다 의사진단이 유용하지 않았나요? 제가 편지를 쓰기 때문에 확인 작업이 다 했었다 그 당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확인 작업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유영아가 남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유변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유영아를 통해서 편지가 들어가는 게 아닌데 직접 들어갔지. 아, 물론 편지는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편지가 유영아가 내보고 선배님이 편지를 파란 사인펜으로 쓰시냐 그래서 내가 그렇다 그랬더니 다른 편지는 다 주시는데 그 편지만 안 주신다 그래가지고 편지에 이름이 들어가서 그러면 편지를 구두로 전달하겠다 이래가지고 편지가 끊치면서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그게 2019년 9월 달이었나요? 8월 달이었어요? 정확한 날짜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강령부터 이런 것까지는 제가 편지를 계속 드릴 때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었던 상태였다. 그때는 대통령 유영아에 대해서 크게 믿음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100% 믿으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아닌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요. 대화창고가 유영아 아니라니까요. 대화창고가 유영아가 아니라니까요. 편지를 쓰면은 유영아가 A 편지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 편지를 넣어가지고 다시 확인을 한다고. 이 문구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받는 거 유용한 전달자에 불과했다,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당명, 뭐, 바꿔야 될 이유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만나기는 뭐, 유용화 통하지 않으면 만나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만나요? 박근혜 대통령님 한 번 더 저기 박근혜 대통령님 안 된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우리가 모셨던 분이니까 그냥 건강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영아 거리천에 가려고 유영아의 여자 유영아의 공화당 당명을 주신 건 아니네요. 주셨다니까요? 아니 왜 그 얘기를 주셨다는데 왜 주시지 않았냐고 얘기를 해요? 우리 공화당으로 직접 주셨다니까? 공화당을 주고 안 되니까 우리는 올라가고 주고 확인받고 그랬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공화당을 줬는데 공화당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신모 씨한테 공화당을 받아내겠다 그런데 노하셨어요. 그래서 신공화당을 넣었는데 승관이가 신공화당 안 됩니다 해서 우리 공화당으로 직접 주셨다. 강령 한자 한자를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는 게 강령 한자 한자를 가지고 다 점검하셨던 분이라니까. 제가 못 믿는 게 아니고 말씀 지금 저는 처음 들었어요. 지금. 저는 처음 하고 그거를 수도 없이 얘기 다 했는데 지금 처음. 김영기 동지가 처음 들었다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지나마 듣지 않았지. 여기 모르는 분들 제가 이 얘기 오늘 처음 한 거예요? 몇 번 얘기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뭐 당명을 바꿔야 되면은 바꿀 시기가 되긴 됐다 이래 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뭐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마음이 너무 아파하는데 그 당명을 계속 연관되어 있는 당명을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뭐 공화당이라는 거는 세계 보편적으로 그 나름대로 굉장히 그 이념적인 정부 명칭이기 때문에 근데 뭐 공화당을 넣든 우리를 빼든 뭐 어떤 방법이든지 간 당명 변경은 가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공화당 자체도 없어야 돼요. 네. 공화당은 공화당은 잠깐만 저 뒤에 말씀 듣잖아요. 뭐 아, 그 정도로 할게요. 예. 당명을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요즘 뭐 보니까 뭐 개업자도 넣자 각 기업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분도 있고 하니까 고민들도 해보겠습니다. 당명 가지고 막 잡고 떠들어봐야 뭐 우리 나름대로 고민들 해서 결론을 내릴게요. 당의 강령도 손을 좀 봐야 됩니다. 당의 강령도. 이게 8번, 7번. 속에서 써겠습니다. 위에 손 좀 봐야 돼. 더 들어봐야 뭐. 감사합니다. 야, 이 강당은 끼가 좀 있고. 뭐 재밌겠다고요? 재밌겠다고. 준비 들어, 뭐 준비 예쁘냐? 동방삭 삼천갑자님, 영수콩님, 지혜로님, 나라사랑님, 경숙기님, 안녕하세요. 나라사랑님, HJS님, 전속보기자님, 박승희님. 저분 말씀이 옳죠. 저 동지 말씀이. 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뭘 바래서 한 건 아니지만, 심정적으로 너무 모르신다. 누가 박근혜 대통령 심정으로 하는 우리가 뭐 조원진이가 뭐 박근혜 대통령 팔아서 호가호의했다고 하는데 저는 재판만 남아 있어요. 호가호의는 고사하고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잖아. 그렇잖아요. 좌파들이 저렇게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난리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는데 입 쳐닫고 있던 놈들이 지금 우리 보고 호가호의했다고 이간다고. 그게 일반 정치인들하고 저를 똑같이 이렇게 보는 거고 그것은 뭐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똑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돼지 눈에는 똑밖에 안 보이는 거. 그렇게 그런 뭐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가 뭐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렇쿵 저렇쿵 얘기 막 하는 것 자체는 예, 오늘부로 대강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할 저분 말씀대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러고 잘 사셨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그러고는 하나 더 부탁드리면 유영아 옆에 끼고 있지 마라. 그럼 뭐 그렇게는 부탁드리고 계속 끼고 있어야죠. 계속 끼고 살아야지. 조용히 살아라. 좀 조용히 해주세요. 예. 지금 간담회가 마이크가 없어서 조용한 하면 듣기질 않아요. 그거는 뭐 감사해서 떠드는 얘기는 저가 알아서 문제고 뭐 우리가 거기에 개입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법적 문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는 안 합니다. 우리 공화당 답지 못해요. 제가 말씀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건강하게 잘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정리하고 우리는 할 도리를 다 했다. 세월이 지나면은 박근혜 대통령 말씀하신 그대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날씨가 선선해서 말이죠. 너무 좋습니다. 그죠? 그럼 오늘 보니까 뭐 이 신성계곡 이 장소가 너무 좋네요. 이제 하나는 이제 우리가 당이 새롭게 변해가고 새롭게 정립을 하고 뭐 시도당 문제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장 모범적인 이제 그 시도당들 있죠. 특히 오늘 인천 서울 뭐 이런 오신 시도당은 인천 서울은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단체들이 있죠. 나라봉도 있고 뭐 어라차차도 있고 또 저거 뭐죠? 초지일관도 있고 뭐 우리 그 합창단도 있고 봉사단도 있고 초록회도 있고 뭐 각 단체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구미 갔을 때 우리 태극기 퇴전분들 강남우파 분들이 모여가지고 광화문에서 모여가지고 저녁도 드시고 이랬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았다고. 그때 막 8년 만에 노래방도 처음 가봤다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막 너무 좋더라고. 우리가 성조기를 들고 어떻게 그렇게 다녔는지 광화문에서 모여가지고 그래 해서 그분들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여러분들 단체 분들하고도 제가 개별적으로 한 번씩 모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초록회 했고요. 그리고 단체들은 여러 단체들에서 모임 요청을 했는데 제가 안 했고 6월달 들어가서 우리 이제 지역별 산행을 하면서 군데군데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문대탕 고문님 제가 제주도 갔다 왔죠. 그죠? 그 다음에 정조희 목사님 그 다음 정용 사무총장님 김현덕 위원장님 그리고 몇몇 우리 또 동지님들 정용 사무총장님도 어디로 다른데 모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할 생각이고요. 제가 좀 다녀올 생각이고요. 우리 이제 허병환 장로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우리 동지님들이 걱정이 많은 연세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지 그런 우리 뭐지 요즘 나이 드시면 가는 데가 어디지 무슨 뭐 병원 요양원을 가면 안 되잖아요 요즘 그죠? 물론 따로 다르지만 요양원 가면 굉장히 힘들다 이런데 그래서 우리 동지들 애국동산을 지금 하려고 하니까 그럴 바에는 거기에 우리 동지들이 같이 이 말년을 보낼 수 있는 돌아가시면 또 애국동산에 모시고 동지들이 있으면 뭐 저도 거기 있을 거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그 동지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요양시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익을 거의 남기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하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해서 지금 우리 임고문님 고향이 예천인데 제가 또 예천이 명예지가 군민이에요. 그래서 예천 쪽에 땅을 좀 봐서 우리가 이제 애국정책 전략 연구원이 사단 법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법인 소속으로 해서 그런 시설들을 좀 준비를 하면은 동지들이
아, 난 이제 내가 좀 아프면은 바로 거기 간다든지, 안 그러면 내가 생활하기 좀 힘들면 난 바로 거기 가서 우리 동지들하고 같이 있겠다. 거기에 뭐 의사들도 있고, 최소 한 500명 정도, 그렇게 주주제로 해가지고 하면은, 그게 계속 이어지면은, 좀 뭐 편찮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나를 돌봐줄 뭐 형제간들도 있고, 자식들도 있지만은, 또 없는 분도 있고, 나는 거기 가서 있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뭐 그런, 구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이제, 나름대로 법인이니까, 법인으로,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으로 해야 되죠.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들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하고 인연이 된 게 이미 이제 7, 8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7, 8년 여러분들이 희생했던 그 희생, 또 애국심, 애당심에 대한 보답을 이제 우리 공화당에서 해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큰 보답은 당대표가 여러분들을 보답을 해드려야 된다. 당에 앞으로 집행부들이 구성되면은 새로운 집행부도 우리의 뜻을 받아서 계속 그렇게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하시면 큰 짐, 제일 걱정스러운, 우리 동지들이 제일 걱정스러운 일이 그거더라고요. 내가 아프면 누가 돌보지? 또, 뭐, 내가 아프면 또 뭐, 예를 들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뭐, 그렇게 치매가 있고 그러면 요양병원에 보내면 어떡하지? 요양원에? 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동지들이 이익 단체가 아닌, 그러한 동지들의 그 단체, 봉사단체, 이런 쪽으로 재단화시켜서 만들면은, 지금까지 투쟁해왔던, 또 앞으로 투쟁하는 그 과정에서의 보답을 당이 해주는 거 아닌가, 당이 그 보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기획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대당 고문님은 자제분들이 잘 돼서 다 잘 모시지만은, 그래도 원하시면 모실게요. 자, 다른 질문 없으세요? 너무 마음, 뭐,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한 얘기를 드린 것도, 그까지,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오늘 이후로 그 정도로 더 마음 아파하시지 마라. 그 정도로 하고, 언젠가는 다 밝혀집니다. 또 우리가 당당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정직하고 깨끗해요. 그 다음에 정의롭다고.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당당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겪어봤지만은 이번 총선 치르는데도 저희들 비단 졌잖아요. 비단 지고, 다 나름대로, 안 그래도 총선 치르고 지금 난리 난 데만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총선 치러서 빚은 안 졌지만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 총선에서 마음 상처 입은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여러분들도 마음 아프지만은 또 당사자들은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서로 격려해 주시고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입니다. 다음에 6월 6일 날 여러분들 또 다 오셔서, 야, 우리 공화당 6월 6일 날은 왜 오셔야 되느냐? 엄청나게 애국 세력들이 많이 오잖아요. 호국 가족들도 오고, 보훈 가족들도 많이 오니까, 그때 우리 공화당이 뭐 한 100명 모이가 이래 하지 말고 한 500명 이상 쫙 모여가지고, 야, 우리 공화당이 살아있네. 그 한마디가 전국에 소문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갔더니 말이지. 그 애국자들 많이 오셨잖아요. 이야, 공화당이 살아있대. 막 그 엄청나게 모였더라. 우리가 요즘 집회 안 하니까 6월 6일 날 집회한다 생각하시고 각 시도당에서 딱 준비해가지고 그날 오후에 또 전체 회의도 있고 하니까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